Ding da dong da ding da dong da dong da ding da ding da dong da da dong Scatman's World. 김영준의 더듬 더듬. 매주 어려운 단어 찾아 문장 만들어주신 우리 가족들 사연들 볼 때마다 진짜 깜짝 깜빡 넘어가요. 놀래요. 우리 가족들은 다들 어디서 이렇게 어려운 걸 찾으시는 건지. 여러분의 그런 노력에 보답하는 길은 제가 어려운 걸 이겨서 좀 밟고 올라가는 거죠. 네, 열심히 연습해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지난주까지 막 틀린 아직까지 53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미 씨. 네, 모르십니까? 안영미 씨가 유명했던 게 있는데 김꽃두래요. 네, 영미 씨가 참 무서운 문장 보내주셨죠. 우리 클라라 누님 매주 감사드려요. 똑같은 건데도 항상 다른 느낌으로 억양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항상 외국인 같아요. 오늘도 도전 문장 어떤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꿀성대에 질리지 않는 목소리 클라라예요. 형준 씨 벌써 53단계 세 번째 도전이네요. 3세 번이라는데 오늘은 성공하세요. 오늘 문장 나갑니다. 선성성당은 성선설을 주장하고 성섭성당은 성악설을 주장하고 성석섭성당은 성악설 성선설을 반대했다. 슬로우리 김영준의 도전. 오케이, go too slowly. 오케이, 천천히 해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3세 번이니까. Let's go. 성선 성당은 성선. 에? 아, 뭐가 틀렸대요? 형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아닌데 틀린 거 없는데. 아, 왜 그러십니까? 저, 아이 설마요. 첫 글자가 제가 틀렸다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설마. 에이. 지금 얼마나 제가 지금 하루 동안 100번씩 읽었는데 이거를 참 우리 매정하십니다. 우리 승훈이 형, 타차 누나 다들 표정이 아이 고소한 놈 이거 또 틀렸네. 좀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동정 좀 해 주십시오. 이건 뭐 3연속 실패.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좀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풍파를 좀 겪고 나면 좋아질 거라 믿고요. 꼭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까지 성공 못하면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다음 주에 바로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음 주에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응원해주셔서. 자, 부가킹즈의 틱택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저 가로등불이 흔들거려도